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하일 탈의 여섯 번째 경기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뒤에 좀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크로마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코더도 좀 좋은 걸로 이제 바꾸고, 아직 조명이 안 와가지고 이제 크로마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뒤에 배경을 아직 바꾸진 못했는데, 이것도 조명이 오는 대로 일단 조만간 일단 바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스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도 좀 하고, 그리고 대회도 좀 열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체스 관련된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영상들을 좀 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미알탈의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제가 일단 준비한, 미알탈이 이제 흑으로 플레이를 하고, 이 경기는 이제 블리츠 경기예요. 그러니까 속기 경기다 보니까, 이제 미알탈의 이제 공격적인 본능이 좀더 살아나고, 왜냐면 상대가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는 충분한 생각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게좀더 도드라지는, 돋보이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미알탈이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오프닝은, 자, 미알탈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자, 킹스 인디언 디펜스예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에 먼저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중앙을 반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완벽하게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D6로 나와놓고, 그 다음에 이제 C5나 E5로 상대 중앙을 일단 타격을 할 겁니다. 자, 백은 여기서 오프닝을, 사미시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F3로, 자, 중앙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는 일단 오프닝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 E5로 나와서 중앙을 공격을 하죠. 자, 나이트 전개되고요. 자, 이렇게 C6 나오고 교환이 이뤄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슬슬 또 미알타리 공격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오프닝을 봤을 때 초반에 백이 세미시뮬레이션이 폰을 4개를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반면에 흑은 폰을 2개를 움직였죠. 그러니까 적게 움직였다는 뜻은 그것에 대한 이제 기회 비용인 이제 기물의 전개라든지 아니면 캐슬링을 이제 놓쳤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백은 아직도 캐슬링을 못했고 지금 기물들도 전개가 좀덜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러니까 그거의 대가로 지금 중앙을 폰으로 차지를 한 거고요. 자, 흑은 반면에 지금 전개가 좀더 빠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폰 교환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상대가 전개 안 된, 특히나 지금 킹이 중앙에 남아 있는 이 상황을 노리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D5로 상대 중앙을 이제 오픈을 시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4개의 기물이 지금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포트는 3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폰을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자, 지금 폰 하나를 잃었죠, 흑이. 그리고 상대가 중앙에 완전히 폰을 하나를 가지게 됐어요. 자, 대신에 지금 흑은 무엇을 가져갔느냐?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이 파일이 열렸죠. 그리고 D파일을 통해서 상대를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수의 탈의 선택은, 자, 나이트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폰과 나이트에 의해서 잡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자, 목적이 있겠죠? 자, 상대가 이제 공으로 나이트를 하나 먹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D파일이 같이 열렸죠.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지금 숨어 있는, 자, 비숍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블리츠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공격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흑은 뭐 이걸 잡아가면서 천천히 플레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룩이 와서 일단은 킹을 압박을 넣죠. 자, 여기서 이제 폴란드에, 잠깐만, 이름이 자누스 뭐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일단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킹이 F2로 가버리죠. 사실은 여기서 그냥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으면 좀더 안전했을 거예요. 자, 비숍을 하나 내주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걸 잡게 되면 결국은 백이 기물 하나를 우위로, 물론 이쪽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물 하나를 우위로 잘 수비를 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F2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탈의 선택은 당연히 공격이죠. 뭐 수비를 하거나 이걸 뭐 잡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바로 룩으로 비숍을 때려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트 하나 일단 버리면서 D파이 열어놨고요. 그리고 룩이 와서 지금 비숍 잡으면서 지금 상대 킹을 더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상대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흑의 공격이 물밀듯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 신호탄은 바로 나이트 G4죠. 자, 나이트를 하나 더 버려요. 지금 폰에 의해서 수비 받는 곳을 하나 더 버리면서, 자, 또 무엇을 가져갔느냐? 보면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체크죠. 체크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비숍이 힘을 내면서, 자, 그리고 아까 나이트 하나 버려가면서 열었던 D파일로 퀸이 이제 공격을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게 되면 이제 큰 화를 입을 거예요.
자, 일단 체크를 당하고요. 킹이 뒤로 빠지게 되면 자 비숍이 나오고요. 지금 체크를 통해서 퀸과 비숍이 한 수만에 바로 상대 진영에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비숍과 퀸으로 완전히 킹이 갈 수 있는 곳을 완전 차단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킹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보시면 룩이 나와서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밑듯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기물들이, 여기 뒤에 있던 기물들이. 그러니까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지금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기물 숫자는 분명히 확 100이 많아요. 근데 공격하고 있는 기물은 흑이 4개고요. 지금 100은 뭐 보시면은 비숍이나 나이트 이 정도가 일단 수비 기물이 되겠네요. 자, 나이트가 수비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퀸이 와서 한 번 더 공격하고요. 지금 보시면 100의 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수비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물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는 100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굉장히 압박이 받기 때문에 자 퀸으로 수비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비숍이 이렇게 하나 폰 하나 잡아내고요. 그 다음 수에 자 체크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이트를 잡는 수는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룩으로 일단은 여길 수비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비숍과 퀸이 침투할게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그 미알타일의 선택은 뭐 다 뒤돌아볼 거 없죠. 자,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잡거나 말거나 일단 나이트가 또 뜁니다. 나이트가 뛰면서 자 킹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룩은 서포트를 하고요. 자, 잡아낼 수밖에 없고 자 비숍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비숍과 킹이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경우 주위에 이제 몇 개 기물이 있건 간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제 위협을 감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백이 엉뚱한 수를 두게 되면은 자 이제 룩이 이동을 하면서 이 비숍이 체크를 걸 겁니다. 지금 룩이 이동하면서 체크 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자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잡으면서 체크를 걸죠. 자, 그러면 이 체크를 피하게 되면 자 퀸을 잡아먹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뭐 비숍을 잡아서 일단 체크를 피한다 그러면 퀸이 와서 다시 체크. 자, 그리고 뭐 이걸 피하게 되면 자 퀸이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지금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룩으로 잡아내고요. 자, 퀸으로 잡았어요. 자, 동일해요. 또 퀸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 룩이 또 움직이면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무섭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 퀸을 타격을 해줘야 돼요. 자, 퀸을 이런 식으로 자 교환을 하죠. 그러면은 룩이 이제 이동하면서 체크를 거는 게 안 통하는 게 왜냐면 자 공격하는 퀸을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수비를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기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흑이 회복을 했어요. 보면은 지금 룩 두 개랑 비숍 하나 남았고요. 상대는 나이트 비숍 룩이니까 자 기물적으로 앞서고 있고 지금 폰 몇 개 정도만 지금 백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기 위해서 퀸 교환을 일단 요청을 했는데 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퀸을 교환할 필요는 없죠. 이미 뭐 기물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교환하고 뭐 이제 운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미 흑이 좀 유리한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자 지금 상대를 완전 몰아치고 있는데 굳이 그 신나는 흥을 깰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지금 플레이어는 미하일 탈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보여드렸으니까 그거를 조금 모티브로 삼아서 이동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바로 자 룩이 이렇게 오면서 상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더블 체크예요. 더블 체크는 뭐냐면 기물 두 개로 동시에 킹에게 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룩과 퀸에 의해서 체크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퀸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룩에 의해서 킹이 잡히니까 그 다음 수에. 그렇기 때문에 자 더블 체크를 당했을 경우는 킹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킹이 자 룩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룩을 잡고 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조금 아까 이 얘네 기물들이 이제 빨리 공격에 참여를 해야겠죠. 왜냐면 지금 공격 기물이 흑은 지금 퀸밖에 없고 지금 수비수가 이렇게 셋이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숍이 내려오면서 체크.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자 또 킹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 룩 들어옵니다. 룩이 체크. 자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니까 지금 완전히 여기가 포위당한 상태에서 자 퀸으로 막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자 비숍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자 이제 파이널 블로우를 넣기만 하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자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보시면 자 이쪽으로 지금 막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나이트로 잘 지켜지고 있죠. 자 정답은 자 룩으로 비숍을 잡으면서 여기서 경기는 끝납니다. 여기서 백이 이제 기권을 하면서 미하일 탈이 승리를 챙깁니다. 자 왜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새끼를 넣게 되면 자 킹이 피하는 것과 아니면 잡는 수가 있는데 자 피하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경기는 끝나요. 자 그렇다고 이제 나이트로 잡게 되면 지금 나이트의 역할이 뭐였죠? 바로 퀸을 서포트를 해주는 거였죠. 퀸 교환을 요청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뒤로 이동하게 되면 자 퀸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H에 있는 룩은 경기에 뭐 지금 빛도 한번 못 보고 그냥 집에 있다가 경기가 끝나는 셈이 됐고요. 그리고 초반에 뭐 나이트도 하나 내주고 룩도 내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흑이 기물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쉽게 이제 이길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룩이 잡으면서 일단 경기가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경기를 살펴봤고요. 미하일탈 선수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후대에도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 하나만으로 굉장히 많은 체스 팬들을 매료시킨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공격적인 선수들은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기물 희생을 동반해서 정말 좀 압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한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다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이런 공격들을 성공시키고 또 그것들을 감지하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주기로 탈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내에서 뭐 김광석 씨뭐 추모 콘서트 같이 열리잖아요. 뭐 후배 가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후배 선수들이 이제 미하일탈을 기리는 그런 이제 블리츠 경기라든지 왜냐면 미하일탈이 그렇게 블리츠 경기를 좋아했다 그래요. 왜냐면 그런 공격적인 그런 그러니까 수비적인 안정적이고 수비적인 게임보다는 블리츠는 이제 공격적인 경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블리츠 경기나 이제 그런 대회들을 일단은 1, 2년 주기로 여는 네, 그런 이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미하일탈 선수의 이제 경기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뭐 다른 이제 챔피언들이나 그리고 또 지금 그랜드 체스 투어가 또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매그너스 칼슨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리고 있어요. 지금 막 딕미런 선수나 뭐 카야킨 선수한테 엄청나게 발리고 있는데 그 경기들도 좀 이제 재밌게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체스 방송이나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뭐 생방송도 좀할 계획인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